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해물파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쪽파는 아니고 대파인데요. 대파가 어린 많이 자라서 좀 속하는 거거든요. 요걸로 해물파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쪽파, 뭐 실파 다 괜찮습니다. 여기 청양고추 한 4개만 준비하고요. 매운 고추입니다. 냉동 해물이거든요. 요거를 조금 해동시켜서 물기를 좀 뺐습니다. 키친타월에 좀 깔아놓고요. 물기 있거나 얼어있는 상태로 하시면 아무래도 전을 부치는 과정에서 좀 물이 튄다든지 물이 좀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동시켜서 하시면 더 좋고요. 급하면 그냥 물에 담가서 빨리 해동시켜서 물기 좀 빼시면 됩니다. 자, 밀가루를요. 자, 밀가루 한 컵 반입니다. 전분 반. 육수가 없으시면 맹물로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혹시 육수 있으시면 더 맛있거든요. 육수로 할 건데요. 물론 부침가루로만 하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밀가루를 썼기 때문에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고요. 소금도 약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육수를요. 그리고 이제 청양고추 조금 다져주겠습니다. 팬에 불을 일단 세게 했고요. 좀 달궈지면 조금 낮출게요. 파전은 기름 좀 넉넉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4스푼 넣을게요. 오늘은 후라이팬이 좀 큰 겁니다. 저는 후라이팬이 30cm입니다. 근데 이렇게 큰 후라이팬이 없으면 파를 잘라서 파의 길이를 후라이팬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후라이팬보다 파가 길면 좀 잘랐거든요. 밀가루를 넣어주세요. 대파에 묻기 때문에 튀는 거거든요. 그러면 파가 길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농도가 짙는 것보다는 조금 묽은 게 좋아요. 왜냐면 그냥 고추 좀 뿌려주겠습니다. 해물 믹스 좀 올려줄게요. 그냥 고추 좋아하시면 넉넉히 뿌리셔도 돼요. 계란을 풀어서 위에다 좀 뿌려줄게요. 이렇게 조금 뿌려주면은 이렇게 하시면서 기름이 부족하면 조금씩 기름은 조금씩 더 추가하시면서요. 믹스를 이렇게 익었으면 뒤집어줄게요. 뒤집어줄 때는 후라이팬도 같이 기울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한번 뒤집어 줄게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렇게 노릇하게 익으면서요. 대파는 금방 익는데 해물 믹스만 익으면 돼요. 이렇게 다 됐습니다. 약불로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해물파전이 완성되었는데요. 해물파전은 이제 식성에 따라서 초간장 혹은 또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 되는데요. 초고추장을 하겠습니다. 고추장 한 스푼 가요. 그리고 식초 한 스푼, 물 한 스푼이나 아니면 두 스푼 정도. 일반 초고추장보다는 조금 묽게 하시면 돼요. 올리고당 한 스푼 하고요. 참기름 약간만 넣을게요. 섞어주겠습니다. 너무 진하면은 전이 좀 짠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묽게 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물파전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전을 길게 굽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잘게 썰어서요. 자, 해물 믹스도 같이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썰어서 요거를 뒤집는 거 자신 없으신 분은요, 작은 후라이팬에서 좀 작게 구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기름을 자글자글하게 구우시면서요, 요 계란을 조금 부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이 노릇하고 빳빳해질 때까지 건드리지 않고요. 지금은 중불이지만 약불로 하겠습니다.
있습니다.